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이펙터 타임즈를 촬영하는 스튜디오 안에 막 쌍욕이 난무합니다. 개 좋다. 삐 좋다. 네. 좋아 죽겠다. 아, 이 격해졌어요. 평소에 이 우리가 건우 씨를 잘 알지 않습니까? 정말 이 뭐랄까 반듯하고 네. 물론 이 사생활은 저희가 잘 이 반듯하고 네. 성격이 굉장히 올바른 친구예요. 네. 올바른 친구인데 아까 리뷰가 1편이 끝나고 나서 제가 궁금했어요. 모니터 스피커로 듣는 거랑 헤드폰으로 듣는 거랑 차이가 있을까 싶어서 건우 씨 어때요? 좋아요? 건우 씨 입에서 X 좋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X 네. 좋다. 그래서 정말로 이 뭐랄까 압도적인 사운드를 가지고 있고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사운드들이 진짜로 이제 맛보기도 안 될 정도로 정말 일부를 들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시간 관계상 네. 이번 시간에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이 UAFX 이 앰프 에뮬레이터 시리즈 정말 미쳤다. 기대 많이 하시고 이 구입하셔도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다라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고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캐비닛 에뮬레이션 UAFX 페달은 1950년대부터 60년대 미국과 영국의 수많은 아티스트와 프로듀서가 사용해온 진공관 앰프 사운드를 기반으로 하는 앰프 및 캐비닛 페달입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유니버셜 오디오의 새로운 UAFX 페달 루비 63 부스트 앰프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루비 63 부스트 앰프는 앰프 에뮬레이션 페달 중 가장 실감 나는 60년대 브리티시 스타일 진공관 콤보 앰프 사운드를 제공을 한다라고 하네요. 델러스 레인지 마스터, 게르마늄 트래블 부스터와 마에스트로 EP3 테이프 딜레이 프리앰프 사운드를 통해 부드러운 사운드부터 거친 사운드까지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우드로우 55가 트위드 앰프 그죠?를 복각했다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복스의 이 AC 시리즈를 복각을 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들을수록 좀 놀랍습니다. 놀랍고 요번 시간 사운드와 지난 시간의 사운드를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면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취향은 뭐였는지가 좀 더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이제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 이제 앰프 라이브러리라는 컨텐츠를 계속해서 진행을 했었고 이 굉장히 명 앰프들이지만 현대에 와서 제작이 되는 앰프 시리즈들을 이 사운드를 다양한 사운드를 들려드렸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랄까 UAFX판 앰프 라이브러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볼륨 앰프의 게인을 조정합니다. 컷 파워 앰프를 필터링하여 고주파수를 줄입니다. 이 노브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앰프의 톤이 어두워집니다. 아웃풋 페달의 출력을 조절합니다. 베이스와 룸, Alt 앰프 스토어 스위치 위치에 따라 두 가지 설정을 조정합니다. 앰프 모드는 브릴리언트 채널에서만 앰프 톤 스택의 저주파 응답을 줄이고요. Alt 모드는 신호에 혼합된 룸 톤의 양을 조절합니다. 트래블 스피드, Alt 앰프 스토어 스위치의 위치에 따라 두 가지 설정을 조정합니다. 앰프 모드 블릴리언트 채널에서만 앰프톤 스택 고주파수 응답을 줄이고요. Alt모드는 앰프의 비브라토 속도를 조정합니다. 부스트 인텐시티, 앰프 회로에 적용되는 부스트의 양을 조정합니다. Alt모드에서는 앰프의 비브라토 강도를 조정합니다. 스피커 캐비닛과 마이크를 변경하려면 이 스위치를 위아래로 누르면 됩니다. 스위치를 같은 방향으로 반복해서 누르면 페달에 사용 가능한 모든 스피커 캐비닛을 순환합니다. 스피커 타입 LED, 현재 선택된 스피커 캐비닛은 이 LED로 표시됩니다. Alt 앰프 스토어 앰프 모드에서는 표준 노브 컨트롤을 앰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Alt 모드에서는 베이스 트래블 및 부스트 노브에서 공간 양과 비브라토 속도 및 강도 컨트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셋을 저장하시려면 녹색 프리셋 스위치 LED가 깜빡거릴 때까지 Alt 앰프 스토어 스위치를 길게 누릅니다. 채널 루비 63에는 3개의 채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채널은 서로 다른 앰프의 특성과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노멀은 클래식 6.1 논톱 부스트 앰프를 기반으로 합니다. 브릴은 클래식 63 탑 부스트 앰프를 기반으로 하는 앰프 브릴리언트 채널입니다. 비브라토는 클래식 63 탑 부스트 앰프를 기반으로 하는 앰프 비브라토 채널입니다. 레프트 풋 스위치 기본적으로 현재 노브 및 스위치 설정으로 라이브 모드 사운드를 켜거나 끄려면 누릅니다. 라이트 풋 스위치 기본적으로 눌러 프리셋 사운드를 켜거나 끌 수 있다라고 하네요. 네, 모든 외관을 살펴보셨고요.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이렉트 사운드입니다. 의미 그렇죠, 없는 사운드죠. 그렇죠. 자,
정말 노자죠. 이 아니 저는 그러니까 가장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앰프의 사운드를 복각한 페달들은 저희가 종종 만나봤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이렉트로 앰프에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사운드를 들어본 적은 많이 있었는데 이 가장 이 시리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룸인 거예요. 이 키워드가 룸입니다. 이 마이크를 앰프에 대서 이 룸 사이즈라든지 공간감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네. 게다가 정말로 완벽하게 재현한 이 UAD만의 노하우로 완벽하게 재현한 앰프 사운드가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룸 한번 올려볼까요 또? 네. 좋습니다. 아, 이 상태에서 그러면 채널을 비브라토 채널로 바꿔서 돌기 시작했어요. 네. 아씨 이러면 반칙이지. 저쪽에서 방금 저랑 건우 씨가 눈이 마주쳤는데 웃고 있어. 사운드를 듣고 말이 안 돼요. 이 정말 반칙입니다. 이거는 반칙이고 다른 채널도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할게요. 진짜로 눈 감고 돌아버리겠네. 눈 감고 들으면은 진짜 다른 공간에 있는 느낌 확 드네요. 네. 정말로 대단합니다. 일단 12시로 다시 네. 볼게요. 그래서 스피커 바꿔 볼까요? 네, 바꿨습니다. 시계자 한번 밟아볼게요. 오, 그 방금 이 복사 앰프 특유의 질감.
그러니까 이 앰프의 질감, 음압감, 공간감 이런 거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표현을 하고 있고 이 저희가 이런 사운드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녹음하기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금액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이 마이크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한 정말 완벽한 솔루션이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이거는 진짜로 와 미쳤다. 스피커 바꿔서 하나만 더 네 들어볼까요? 여기에서 부스터를 한번 올려볼게요. 네. 여기서 이 팩팅을 조금씩 해볼게요. 지금 공간계에 걸었습니다. 여기서 C가즈까지 딜레이랑 공간계까지 찌그러지죠. 플러그인도 그렇고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디자인도 디자인이고요. 이 유저 친화적인 이 인터페이스나 레이아웃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앰프 에뮬레이터라든지 이 스피커 캐비닛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에 이 이름만 듣고 무섭다. 어떻게 쓰는 거야? 이렇게 당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기존의 제품, 나와있던 제품들 같은 경우는 조작 방법이 까다롭거나 잘못 만지게 되면은 안 쓴만 못한 사운드가 나는 게 사실이었어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 UAEFX의 이 앰프 에뮬레이터 시리즈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간단한 조작으로 그리고 쉽고 빠르게 사운드를 변경을 하면서 연주자가 원하는 사운드를 잘 재현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대충 돌리고 저희가 공부도 안 하고 막 돌리고 막 쓰는데 사운드가 계속해서 양질의 사운드가 쏟아지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로 말이 안 되고 약간 반칙이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미쳐버리겠네요. 오늘 하루 종일 은척 씨가 두 대의 이 앰프 시뮬레이터, 앰프 에뮬레이터를 다뤄보면서 계속해서 계속 감탄을 쏟아내고 있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은척 씨 먼저 루비 63 부스트 앰프에 대해서 한 줄 평을 주신다면 네, 뭐 이거는 한 줄 평 되겠습니다. 끝도 없다 이렇게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단순하게 루비한테만 보내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리즈들을 관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들었을 때 제가 느끼는 감정들이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진짜 복잡하고 저도 공감합니다. 아까도 치면서 이거를 그러니까 프로 연주자도 마찬가지고 어떤 거 즐기면서 음악하는 사람들도 사실 요즘에 집안에서 뭐 기타 앰프 놓고 이렇게 연주하고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보통 여러분들 다 요즘 아파트 생활이 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집들의 건축 연도에 따라서 이게 진동을 타고 올라가는지 아니면 잘 방음을 해주는지 보통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사실 방음이 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전 아파트에서도 앰프를 사용하기 쉬운 게 아니죠. 맞아요. 근데 이제
보통 요즘 그 여러분들께서 홈레코딩이라든가 아니면 혹은 이제 집안에서도 음악을 듣는 이 취미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사실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수준이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런 모니터 스피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좀떠 있다거나 어디 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앰프는 이제 바닥에 뭐 물론 이제 맞아요, 뭐 어디 좀 선반에 올려놓으시면 좀 그나마 나으실 텐데 앰프 자체가 이 진동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근데 모니터 스피커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저렴한 모니터 스피커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컴퓨터까지 동반하시면은 그냥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든 뭐든 간에 앰프가 진짜 설 자리가 많이 없어지겠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스갯 소리로 뭐 똘똘이 앰프에 뭐 기능 많은 거 이렇게 해서도 많이 쓰시는데 똘똘이 앰프까지도 좀 이제는 좀 위협을 받고 있다. 위협을 받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얘로 해서 그냥 모니터 스피커로 더 현장감 있게 더 맞습니다. 들을 수 있는데 와 이게 좀 머릿속이 많이 복잡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지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도 악기도 변하고 있다. 저희가 이제 늘 이펙터를 주로 다루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빈티지 이펙터와 현대에 나오는 이펙터 어떤 게더 정답이냐. 물론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시대는 계속해서 변하고 있고 환경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이 제품을 가지고 60년대로 돌아가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한테 이 제품을 보여준다면 뒤집어질 겁니다. 아니 이렇게 해서 녹음을 할수 있다고? 물론 그때 당시에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없겠죠. 그렇지만은 이 정말로 콘솔로 녹음하면 되죠. 그만큼 정말로 시대가 변하고 있고 연주자들의 생각들도 많이 변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 선봉장으로 항상 이 UAD가 거론이 되는 이유는 그만큼 사운드에 대한 이해가 높고 완벽한 재현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10점, 10점. 네, 이 시리즈는 앞으로 나오는 다다 텐텐이지 10점이 않을까?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 시간 저희가 이 대망의 어떻게 보면 이 UAFX의 이 앰프 에뮬레이션 시리즈 정점을 찍는 제품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드림 65 리버브 앰프를 가지고 다시 찾아올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됩니다.